첫 번째 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죠? 네. 오늘 좀 미션이 많아가지고 밀린 거다 처리하느라 늦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질문 받은 건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그 제목에 익명 요청한다는 글이 적혀 있어가지고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듣고만 계세요. 이 보내신 분 듣고만 계시고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 생각을 바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내용이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공공기관 재직자이고 실제 우리 이야기입니다. 본론은 은순채로 하겠습니다. 진짜 회사 생활은 전 결재권자가 어떻냐에 따라서인 듯함. 우리가 진짜 바빴던 시즌이 있었는데 그때 A 소속의 결재권자가 다들 바쁘니 봉사하는 마음으로 으쌰으쌰 합시다 해서 행정 직군들 초과 수당 못 찍게 했던 적이 있었음. 거기에 따른 대체 의무 그딴 것 없다. 다 같이 희생하는데 우리도 함께 하자면서. 근데 그때 B 소속의 행정 직군에 있는 내 동기가 초과를 올려버린 거임. 그때 B 소속 전 결재권자가 초과를 승인했었음. 급여 담당 행정직이 A 소속인데 월급 시즌 때 B 소속의 내 동기의 초과 근무 현황을 봤던 것 같았음. 그거 보고 우리는 지금 직급 상관없이 행정 직원들 전부 초과 안 지키고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하는데 눈치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따졌는 것 같음. 그때 우리 부서장님께 직접 따지시지요 이러면서 뚝 끊고 또 초과 근무를 올린 B 부서장님은 야, 18시 넘어가서 일하는 거에 대해선 전부 초과 올려. 알았어? 이런 뉘앙스였다함. 그래서 B 부서는 6시 이후 근무에 대해 전부 초과 근무 찍고 52시간 넘어가게 될 상황이었을 땐 아, 저 이러면 52시간이 초과라서요. 내일 주중에 다시 문의하시죠. 하면서 시간 철저히 지킴. 아, 결재권 라인에서는 A 전 결자와 B 전 결자가 동일선상으로 전결제 권자인데, 이둘 서열을 굳이 따지자면 B 전 결재권자가 훨씬 높음. A 전 결재권자는 어디 소속의 장관이라면 B 전 결재권자는 국무총리급이라고 보면 될 듯하다. 즉, B 전 결재권자는 한 회사의 대표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 또한 번은 B 부서에 뭔가 눈치가 보이는지, 우리 이번에는 초과 찍지 말아요. 너무 그러니까 눈치 보이긴 하네요. 라는 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말 나왔던 날은 18시에 칼퇴했더라고. 이후 그 바쁜 시즌이 끝나고, 그때 한번 1년 미만 내 동기가 4, 5년차 정도 되는 행정직 급여를 역질한 현상도 있었음. 요즘 또 무슨 바쁜 시즌이라 A 부서원 중 나랑 친한 사람에게 여전히 죽을 맛이라 곡소리 나오고 있다. 새벽 늦게까지 일하고도 초과를 못 찍게 한게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놓고 자기는 이렇게 비용을 줄였다 성과라고 자랑하겠지. 여러분들은 먼 미래 한 소속의 결재권자가 되겠다면 어느 결재권자를 닮고 싶은가라고 말씀하셨네요. 아, 그러니까 이제 A 상사, B 상사 이렇게 있는데 내가 종합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결재권자로 얘기했는데 제가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B 상사. 아니, A 관리자라고 할까? A 관리자, B 관리자. 자, A 관리자는 사연자가 있는 곳이고, B 관리자는 타 부서죠. 자, 여기서 똑같이 초과 근무를 하는데, 초과 근무 여기는 해도 인정이 안 되고, 여기는 해도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과를 찍어도 52시간 규정에 맞춰가지고,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도리 있게
초과를 찍는다. 자, 그리고 여기는 초과를 찍어서 실 근무가 52시간이 넘어도 어차피 초과 인정이 안 되니 상관없다. 요거 아닙니까? 보자. 그러니까 이게 사무실 직원 얘기하는 거네. 사무실. 그러니까 A랑 B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A 부서의 사무직은 그러니까 초과 근무를 해도 인정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 측에서 초과를 해도 올리지 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52시간만 안 넘으면 되니까 52시간 되는 선에서 초과를 찍되 52시간 넘을 것 같으면 그냥 가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람들 같은 B를 갖고 싶겠죠. A는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봤을 때 A 부서 직원들, 이제, 밑에 직원들 불만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 갈등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하는 게 뭐, 그렇게 딱 마무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쁠 때도 일을 빡세게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을 빡세게 해야 돼. 늦게까지 남아서 해야 돼.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되잖아요. 충분한 보상만 따라준다면, 뭐, 일을 늦게까지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만한 보상이 따라오니까 큰 불만이 안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을 일대로 죽도록 하는데 돈은 안 따라오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저 초과 근무 뭐 얼마 된다고 몇푼안 되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애골복걸하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저게 쌓이면 무섭습니다. 네, 저게 쌓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게 찍고 안 찍고의 차이가 누계로 찍어보면 한월 단위로 찍어버리면 아마 기본 근무가 한 40시간 되겠죠. 기본 근무 40시간. 네. 주 5일 근무를 해가지고 낮 근무를 해가지고 아마 하루 8시간씩 이제 책정을 해서 주 5일로 해서 40시간. 그러면 초과를 찍었을 때 12시간 내외를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2시간 올리는 거안 올리는 거. 초과를 만약에 48일 그러니까 막 찍는 부서 안 찍는 부서는 거의 못해도 한 40시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그걸 급여로 하면 여기 초과 근무를 초과 수당 얼마나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꽤 차이가 나죠. 무시 못하는 돈이죠. 왜냐하면 아까 여기 얘기했다시피 공공기관이잖아요. 자, 일단은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비. 예. 네. 비 관리자가 좋다고 하죠. 비 관리자.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초과 근무 수당 쌓이면 무시 못 한다는 거죠. 뭐 한두 시간 차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예 안 지키니까 아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가 뭐 한두 시간 빼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완전히 못 지키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못 지키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못 지키게 하는 건. 원래 우리 A 이쪽은 초과 근무 원래 안 찍게 돼 있으니까 찍을 생각 하지 마.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버리는 거잖아. 그럼 누가 남아서 일을 할까? 누가 남아서 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할까요? 늦게까지 남아서 일해도 칼퇴근할 때 월급이 똑같은데. 제가 알기로 공무원도 늦게까지 일하면 초과 수당이 있거든요. 공공기관도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 보수 경영자가 거의 동일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공공기관 근무자들도 공무원에 따른 어떤 그런 규칙이나 의무를 거의 다 지킨다고 알고 있어요. 기간만 다를 뿐. 네.
공공기관 또 호봉제 아닙니까? 호봉제고, 직급제고, 그리고 이제 기본급 있고, 호봉 있고, 뭐, 전근수당, 뭐, 초과수당, 뭐, 자격수당, 가족수당, 이렇게 따, 뭐, 여러가지 수당이 다 붙어가지고 월급이 나오잖아요. 근데 현행 공무원들은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면 초과 찍을 수 있잖아. 대신 이제 초과를 찍을 수 있는 어떤 그, 이제, 그, 인정해주는 시간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월 최대 찍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인정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A 부서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에 따른 보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 공공기관도 공무원이랑 똑같은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철밥통이잖아. 공무원을 시키는데 왜 공공기관을 안 시켜요? 그렇지 않나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키라고 만든 거잖아. 지키라고 만든 건데 안 지키면 문제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초과 근무를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잖아요. 정당한 방법이잖아. 법이 정해진 한도 안에서는 찍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못 찍게 한다는 거잖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근무자의 경우, 가뜩이나 밥풍인데, 초과도 못 받으면, 무슨 마음으로 일하려고 할까요? 그냥 무료봉사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장에서 생산직 일하는데 잔업 하나도 없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 누가 내 출근하려고 그래? 안 그렇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원래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당연히 주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서 주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초과수당 있고요. 당연히 주는 거야. 그리고 공무원들도 초과수당 있죠. 아, 공공기관도. 공공기관도 공무원하고 규칙이 똑같잖아요. 그럼 법에서 주라는 거잖아요. 일을 늦게까지 했으니까 주라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주 52시간 근무 제한이 있으니까 그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초과를 찍어라. 이말 아닙니까? 그럼 쉽게 얘기해서 기본근무가 40시간이면 12시간 정도는 찍어도 법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합시다. 그 직원 몇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 그 초과 나가는 게 얼마나 아깝다고 그걸 아끼겠다고 하는 거야. 저는 B 관리자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A 관리자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가 저분을 좋은 상사로 생각할까? 그러니까 윗사람들 똥꼬 빨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윗사람분들한테 아쉬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잖아. 물론 공무원 조직이나 저런 안정적인 어떤 조직에 저런 분들이 좀 있죠. 간신배 같은 사람. 솔직히 A 관리자분이 약간 간신배 같습니다. 간신배. 윗사람들한테만 좀잘 보이고, 밑에 직원들 안 챙겨주고. 반대로 B 같은 경우 윗사람들한테 좀덜 보이, 좀 밉보이더라도 직원들이 할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결과가 안 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굳이 안 읽어봐도. 당연히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죠.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아. 일을 늦게까지 했는데 그 돈을 못 받아요. 그냥 봉사하는 거야. 그 누가 남아서 늦게까지 일할까?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라카 누가 좋아할까요? 거기다가 공공기관도 밥을 사 먹지 않습니까? CTV가 따로 나오지 않나요? 공무원하고 거의 똑같을 텐데 공무원들도 밥을 사 먹어야 되거든요. 늦게까지 남았다 저녁도 먹어야 되잖아. 뭐 회사에서 돈을 낼지 모르겠지만 또돈 주고 사 먹어야 되잖아요. 참, 좀 융통성이 없네요. 네. 아니 뭐
돈좀덜 보고 싶어가지고 남아서 뭐 초과 근무 찌는 게 아니라, 일이 바쁘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늦게까지 하는 건데, 초과 인정해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 근데 그 돈을 이제 그 초과 이제 시간을 윗분들한테 눈치가 보이니까 안 찍겠다는 거잖아요. 안 찍겠다는 거잖아. 불법도 아닌 건데, 못 찍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 좀 뒷담화 많이 까일 것 같은데, 밑에 직원들한테. 평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보면, 무슨 봉사하는 마음이야. 그럼 본인이 이게 봉사하는 마음이야? 직원들한테 봉사하는, 밑에 직원들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으쌰으쌰? 무슨 으쌰으쌰야? 가장 으쌰으쌰하게 하는 방법은 초과 스탑 만들어 찍게 해서 돈좀더 벌게 하는 게 으쌰으쌰하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무료 봉사하는 게 으쌰으쌰하는 게 아니라니까. 뭘 봉사야? 아니, 회사가 돈 벌러 왔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공무원도 공공기관은 뭐돈 벌면 안 돼?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다. 솔직히 말이 봉사지,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시키는 대로 일할게. 대신에 일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돈은 보수 규정에 의해서 돈을 달라는 거죠. 늦게까지 일한 만큼의 돈을 달라는 거지. 근데 이걸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네? 돈을 안 받고? 아니, 그러면 씨, 그냥 다른 데 이제 뭐, 장애인단체나 봉사기관 가서 자원봉사하지, 여기서 왜 봉사를 합니까? 직장 가서 왜 봉사를 해?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뭐, 봉사시간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도 안 올라가잖아. 그럼 이게 무슨 봉사야? 안 그래요? 아니, 봉사라는 것도 뭔가 좀, 거기에 따른 뭔가 이 사람한테 혜택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냥 일 시키는 건데, 돈안 주고 일 시키는 건데, 누가 좋아합니까? 내가 봐도 이분 불만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이분 밑에 H 그 관리자 밑에 있는 사람은. 이건 뭐 서열을 막론하고, 이렇게 직원들 대하면 안 되죠, 이렇게. 자기가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밑에 직원들한테 정당히 회사에 대해 권리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관리자 자격이 없는 거죠. 껍데기뿐인 관리자죠. 관리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A는. 예. 네. 그래놓고 죽도록 일시키는 거잖아. 자기가 나중에 뭐 법으로 걸린다거나 윗사람한테 눈치 보이기 싫어가지고. 간신배 같은 사람도 많네, 간신배. 아니, 솔직히 공공기관 또 월급 얼마 안 되잖아요. 공공기관 월급이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거의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월급이 작잖아요. 그래서 초과 몇 푼이라도 해가지고 좀 먹고 사는데 좀 보태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해주면, 야. 아니, 여러분, 뭐, 나라에 녹을 먹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까지 초과근무 돈 가져가는 게 그게 억울한 게 아니잖아. 돈 받아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대신에 그런 거지. 일안 했는데 초과 찍는 게 그게 욕먹는 거죠. 그건 욕먹어야죠. 근데 일을 하는데, 일을 늦게까지 해야 될게 있어가 늦게까지 했는데 초과를 못 찍는다고 하면 그건 진짜 억울한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우리가 공무원들 욕하는 이유는 일을 안 하고 어디 밖에 싸돌아다니고 왔는데, 늦게 와가지고 카드로 속아주면 찍었다고 찍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불법으로 수령하는 것 자체가 욕을 먹는 거지. 일을 늦게까지 할게 있어가 늦게까지 했는데 그 초과 찍는 건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아무도. 그거까지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좀 문제가 많습니다. 네, A 관리자 문제가 많아요. B 관리자가 잘했다기보다는 A 관리자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분은 좀 관리자로서의 어떤 그런
적격성에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리자는 역할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게 관리자가 아니라 내 부서 안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일을 또 올바르게 할수 있고 그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좀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밑에 직원들 안 챙기고 그냥 윗사람들한테 똥꼬 빨겠다는 거잖아. 그게 무슨 관리자입니까? 간신배지. 아무튼 저는 A 관리자분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리자는 저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식구 일했는데 정당한 보상 받고 억울한 일 생기면 안 되지. 그거를 커버해주고 대변해주는 게 바로 관리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